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올해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만들고 2018년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다는 보관입니다. 창원시는 광역시가 되면 1,200억 원의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 갈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전체 투표에 이어 도의회와 도지사 동의, 그리고 법률 제정 절차 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산과 울산에 이어 창원마저 광역시가 되면 경상남도 위세가 축소된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광역시 성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입니다.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출범했는데요. 5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역시 성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성격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 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우선 우리 창원시는 이미 이 광역시 수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인구가 108만이고 그리고 GRDP가 이미 32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 주민총생산을 GRDP라고 그러는데요. 이 주민총생산이 지금 광역시인 대전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보다도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따지더라도 강원도 또 충청북도 또 전라북도 이것과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광역시로서 요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와 교섭해야 되고 또 정부로부터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올 때도 지금 도를 통해야 되고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행정적, 재정적 한계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역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재정적 면으로 보더라도 약 1,200억 원 가량을 우리가 광역시가 되면은 우리가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가져가는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이 정부 사업을 따올 때 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따올 수 있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성격 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이 창원시를 광역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들어만 가주면은 게임은 끝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울산이 바로 그랬거든요. 울산이 한 7, 8년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광역시가 됐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네. 금년에는 광역시를 추진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우선 구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내지 150개 가량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모두 모여서 이 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우리 이 인구의 약 한 70%가량은 그러니까 한 70만 명가량의 서명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시민의 그 서명한 힘 그걸 동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국회에서 창원광역시를 만드는 그런 법률 안을 내년에 제출할 겁니다. 네. 제출해서 그것을 후내년에 그러니까 후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일단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실천에 옮기도록 이제 정부를 압박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광역시 성격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예. 이처럼 그 로드맵도 나와 있고 최근 뭐 시장께서 시민들과의 소통도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시니 시민들의 여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년에 이미 연말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광역시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약 56% 나오고 반대하는 그러한 주장은 25% 정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9%가량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인데 모르겠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설득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설득하면 그 19%는 거의 찬성으로 돌아오리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시민들의 여론은 거의 한 70%가량은 이 찬성으로 저희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시민들의 삶에도 일상에도 변화가 있을 건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살림살이가 팍팍하거든요. 또 도에서 그런데 많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200억 원가량은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1200억 원이면은 우리가 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특히 교육에 있어서도 이 기초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무슨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어 고등학교 또 마이스터고 뭐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유치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네. 교육 수준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광역시가 되면은 그 우리 광역시 차원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대개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의 수준을 크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커다란 국책 사업들을요. 도를 그치지 않고 바로 정부와 우리가 이렇게 교섭해가지고 정부로부터 큰 국책 사업, 뭐 몇백억, 몇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따오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정부 기관도 많이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얼마나 유리한가는 울산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예산을 따오고 그다음 국책 사업을 따오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한 30, 40% 예산 이렇게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지면 경상남도 뭐 재정 악화라든지 위상이 위축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경상남도에서 창원시가 광역시로 독립한다 하더라도 역시 경상남도는 큰 도가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거의 뭐 중간 정도의 이 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 부산시가 부산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잠시 충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최고의 이 도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울산이 또 광역시가 됐을 때도 약간 충격이 있었지만은 다들 걱정했죠. 그러나 경남이 전국에서 2, 3위 다투는 그런 크기의 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창원 광역시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쟁력 있는 도시가 자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진주시, 김해시, 뭐 사천시, 밀양시, 뭐 또 양산시 이런 도시들이 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것은 우리 경남도는 여전히 꿋꿋하게 잘 존립하리라 봅니다. 네, 좀 전에 이렇게 반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홍 지사께서 이제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뭐 앞으로 난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난관들 어떻게 헤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큰 난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지사 개인의 의견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에 넣고 그다음에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이제 그 집권당에 이제 지시를 하거나 또는 그 이제 행자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면은 그럼 국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창원 광역시로 만드는 법안을 통과만 시켜 주면은 그럼 일사천리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안 통과가 되는 게 이게 광역시가 되는 길이지 누가 무슨 반대한다 해서 그걸로 좌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리라 봅니다. 우리 창원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유권자만 하더라도 108만 인구에서 아마 70만에서 80만 명 정도가 유권자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약 40만 표, 50만 표에서 좌우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100만 표 정도 이겼지만 사람으로 본다면 100만 표면 50만 명이고 그다음에 40만 표면 20만 명입니다. 그게 이쪽으로 갈 표가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70만 명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표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통령 후보가 먼저 민주당 후보가 먼저 저는 공략을 하리라 봅니다. 경상도를 공략하기 위해서 우선 창원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러면 창원에서 원하는 거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당에서 먼저 경상도 공략하기 위한 목표로 창원을 공략하면서 이걸 해주겠다. 광역시를 해주겠다. 그건 뭐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아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무상보육, 무상급식처럼 돈이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경기도에 고양, 그리고 또 용인, 맞습니다. 수원, 또 성남, 예. 이 4개 도시가 대개 100만 네. 선입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합하면 500만 도시고 거기다 유권자를 한다면 350만 명이니까 이 5개 도시가 연합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 350만 표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50만 표에 좌우되는데 대선이 350만 명의 주장을 무시하겠습니까? 상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대통령 후보 공약에는 야당 후보든 집권당 후보든 다 공약에 들어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실천 단계에서 저는 이제 공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당선되는 후보가 그 실천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데는 광역시 자격을 갖춘 데는 창원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4개 있지만은 4개 다 해주겠습니까? 그건 해줄 수가 없으니까 1개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1개, 그 다음에 지방에서 1개 해봤자 2개의 광역시가 새로 생겨나는 건데 그래봤자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그러면은 2개 더 늘어난다 해서 무엇이 크게 변합니까? 네. 그러나 표는 350만 표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대통령 후보에게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혹이 되겠죠.